안녕하세요. 아, 요즘 유행한다는 그 패션 사진 찍는 그 유튜버세요? 아니요, 그죠. 아, 뭘 아니에요? 네, 그냥. 약간 스트릿 패션 사진 찍어주시는 건 아니세요? 아니요, 저 그. 먹으면서. 지난번에 종로에 이어서 오늘 또 종로거든요? 종로에 김수환이에요? 왜 이렇게 종로를 좋아하시죠? 아 근데 종로 아재들의 성지예요. 저희 오늘 갈 곳은 정말 유명한, 사실 여기도 모를 수가 없는데 계림 닭도리탕 집에 갈 겁니다. 아 본점인가요? 네, 여기가 본점이고요. 57년 됐대요. 와, 제가 블로그에 찾아봤을 때 50년이 넘은 가게고. 우리 아빠보다 어리다. 그러네. 뭐 하는 거야? 여기다. 먹거리 골목. 아, 여기야? 왜 이렇게 삐까뻔쩍해 여기? 어르신들이 약간 눈이 심심하실 수 있어서. 그래? 잘 찾아보라고. 가봤던 곳이에요, 오늘은? 저 옛날에 와봤어요. 오늘은 콜리 소개 아니야? 아니요, 아닙니다. 근데 사람이 없는데? 와. 그렇게 우리는 김 PD의 기억 저편에 있는 그곳을 찾아 오늘도 종로를 방문했다. 일다. 여기야? 와우. 닭도리탕 소짜 중짜 안 먹어? 소짜가 몇 인분이에요? 2인분. 2인분. 중짜 할게요. 중짜. 네, 감사합니다. 와. 이번에도. 네, 대박이다. 와, 마늘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. 마늘 닭도리탕인가? 아 그렇구나. 여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. 아니 여기는 정말 예전부터 유명한 집이고, 내가 대학도 왔었나? 사실 저도 좀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. 내가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니까 좀 찾아봤었지. 근데 여기 신기한 게 고기 먹었던 데는 일단 유명한 것 같았어. 딱 봐도 사람이 많았어. 근데 여기는 오는 길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. 근데 이 집만 있었지. 이 집만 다 있네. 그리고 요 일대가 뭐 닭 한 마리 유명한 데 많고. 맛있겠다. 나는 이 파를 이렇게 크게 넣는 게 너무 좋아. 큼직큼직하게. 난 이 양푼이 좋아. 아이씨. 양푼. 아 오늘 진짜 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. 먹지 마 그러면. 그 얘기를 매번 해. 난 그래서 오늘은 진짜 안 먹겠지 싶었어. 아니 메뉴가. 그러면 뭘 먹어야 술 안 먹어도 돼? 파스타? 파스타를 안 먹잖아. 그러니까. 기적의 3단 논법이죠. 어떻게 촬영은 또 해야지. 그 보시는 분들이 아재연기 프로그램의 정의를 좀 내려주시더라고. 아 맞아. 그냥 술 먹으면서 소소하게 얘기하는 거. 이미 거기에 술 먹으면서가 들어가 있다. 나는 그래서 술 먹으면서. You know? 닭고기를 먹어봅시다. 오케이. 아까보다 확실히 좀 걸쭉해졌어. 와우. 이렇게 찌겠네. 아, 어떤 부위 좋아하십니까? 솔직히 다리 별로 안 좋아하고 요즘은. 이게 맛있지, 이거. 이게 뭐 어디지? 이거 뭔지 모르는데. 약간 고등어 토막처럼 생겨. 닭은 이 뼈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게 맛있어. 이걸 어떻게 줄일까? 나 근데 솔직히 이런 솥 폭발할 것 같아서 좀 무서워. 아, 나 취한데? 그만 먹어. 어떻게 그만 먹어? 취한다며. 혼자 다 먹게? 아니, 그냥 나도 따라만 노는 거야. 탐욕스러운 알콜. 아, 먹어봐. 맛있어? 아, 국물 진하네. 근데 종로 쪽에서 일하면 갈 곳 진짜 많을 것 같아. 그러니까. 아니, 왜냐면 내가 오면서 골목 봤는데 기본 한 3, 40년 된 것 같던데? 저기 시청역 쪽 가면 생동구이 골목이 있거든요. 그럼 길에서 다 고등어 먹고 계셔. 이야. 아, 뜨거워라. 어때요? 맛이 어떻습니까? 굉장히 맛있어. 아, 이거 밥 같이 먹어야 되는데? 밥을 하나 시켜. 선생님, 공깃밥 먹을래? 아니? 공깃밥 하나 맡게요. 저는 이따 라면 사리. 이것도 먹고 또 먹어야지. 난 사실 이거 볶음밥 별로 안 좋아해. 왜? 그냥 그게 근본이 아니라고 생각해. 근본이 아니라는 건 뭐야? 그게 근본 아니야? 아니, 그게 아니고. 그러니까 약간 그건 뭐 느낌이냐면 다 좀 맛이 세잖아, 빨갛고. 그럼 이걸 받쳐줄 수 있는 베이스가 필요하단 말이야. 그럼 그 베이스는 이 쌀밥이어야 된다. 근데 볶음밥은 그냥 그 음식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닌가. 정말 소중 발언인데요? 아, 나 볶음밥을 싫어하는 계기가 있어. 이 남는 소스를 활용해서 흥건하게 해서 볶음밥을 만들어야 돼. 근데 내가 어떤 집을 가면은 내가 먹던 걸 다 빼, 그냥. 아, 맞아. 다 빼, 그냥 굳이 거기서 먹어야 되나? 요걸 활용해서 먹어야지. 그냥 뭐 마무리죠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되게 충격받는 것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. 뭐? 후식을 볶음밥으로. 지금까지 밥을 다 먹었는데 후식을 볶음밥으로 먹고,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고, 김치찌개 먹으면서 김치 먹고. 맛있어. 감자 맛있다. 감자는 고기 다 먹고 먹는 거야.
감자 너무 맛있다. 감자 다 익었어? 포기 익었어? 응. 되게 포슬포슬한 그런 감자 있지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 익기는 이렇게 딱 했을 때 부서져야 돼? 어, 부서져야 돼. 밥에 비벼 먹는 거지. 씹지 않아도 넘어가는. 아, 왜 이래? 너무 좋아? 너무 좋아, 지금. 술 좀 천천히 먹어야겠어. 극락이야? 술 천천히 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? 뭔데? 더 즐기고 싶어. 제가 퇴사하고 두 가지가 정말 좋거든요. 첫 번째는 굉장히 여유로운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. 낮 시간에. 그럼 약간의 우월감마저 들어. 다른 사람은 출근하고 있지? 나는 근데 여기서 아인슈페너 같은 걸 시켜. 그럼 촤. 그리고 두 번째가 약간 어스름한 시간에 술 먹는 거. 4-5시쯤부터 먹어서 8-9시쯤에 딱 끝내. 우월감. 원래 같으면 한 12시쯤에 느껴야 될 취기를 그때 느끼는 거야.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. 우리도 촬영하니까 지금 한 5시쯤 오잖아. 사람들 퇴근할 때. 먼저 자리 선점하고 먹고 붐빌 때 떠나는 거지. 이거 지금 촥 먹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엄청 들어오잖아. 촥 먹고 딱 나가지? 앞이 종묘야. 재래약 소리가 들린다니까. 아, 그래? 취했으니까. 들려, 진짜. 아, 저 못다한 얘기 좀 끝낼게요. 감자 여기 비벼서 먹으면 맛있다고. 아, 못다한 얘기가 있었어요? 아, 미안해요. 기다리고 있었는데 좋은 얘기라서 경청했습니다. 불 꺼도 되겠는데 이제? 끌까요 이제? 완전 많이 졸았다, 그지? 거의 가뭄이야. 근데 난 이 상태를 제일 좋아해. 지금 좋아. 지금 라면 넣으면 딱이야. 지금 라면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짠 거 좋아하잖아. 이렇게 난 마늘이 이렇게 질감 있게 거친 게 좋아. 마늘이 크게 들어가잖아. 국물에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는 거지. 그럼 국물에 밀도가 올라가. 뭔 말인지 알아? 농도 아닐까요? 농도. 사실 이것도 막 우리가 이때까지 먹은 음식들이 와 먹으면 맛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. 그런 음식은 없어 세상에. 그러니까 우리가 딱 먹었을 때 우리 기억 속에 있던 맛 그 느낌을 가장 만족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음식이 있어? 라면. 와. 아, 미쳤다. 라면. 그러니까 정말 라면을 처음 먹었을 땐 그럴 수 있겠지. 그러니까 메뉴로 얘기해봐. 내가 먹었던 가장 막, 와, 뒤진다 막. 그런 건 없어, 솔직히. 이 정도로 맛있어. 아, 나 우리 일본 갔을 때 기억나? 내열관이? 그때 회? 회! 그게, 내가 그게 맛있는 건지, 내가 회 경험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, 그냥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 다 그때 막 돈 많이 못 벌었잖아. 그래서 막 무한리필 초밥 이런 거 한국에서 먹다가 촬영으로 가서 딱 먹었는데 녹는 거야 회가 진짜. 거기가 새벽에 열어서 오전에 장사가 끝나. 재료가 다 떨어져서. 제가 참치 연어 안 먹는데 와 거기서 먹은 참치는 정말 소고기보다 맛있었어 진짜. 회가 그냥. 내가 그 얘기를 봤어. 왜 찜닭이나의 닭도리탕은 반말이가 이렇게 비싸요? 존댓말로 물어봐요. 아니 반말이 비싸다니까. 아. 언어의 마술사래 그냥. 아, 그럼요. 거의 매직키도 마술인데? 그럼요, 그럼요. 볶음밥파, 칼국수파. 볶음밥 안 된대. 아, 그래? 왜? 6시 빠지라고 써있어. 6시 그러면 볶음밥이 안 돼. 그럼 칼국수? 네. 칼국수, 나, 네. 지금 현재 시각 6시 36분이거든요. 딱 퇴근하고 직장인들 저녁 먹는 시간인데 빈 테이블 없습니다, 여기. 저희가 유명한 집만 오고 있어요. 아직 않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 아닙니다, 여기. 아니, 그래서 좀 댓글로 좀 막 자랑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자기들이 아는 곳 좀. 몇 개 또 있는 것 같던데? 사람들 막 어디 꼭 가주세요. 올려주세요. 네, 갑니다. 저희 지방도 가요. 지방도 가려고. 대신 지방은 한 4편 찍어와야지.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 먹고 점심 먹고. 아니 뭐 술 1차 술 2차 이렇게 하면 돼. 다 할 수 있어. 아 밥도 먹자. 아 밥 먹고. 아니 지방 한번 가보고 싶어. 나도. 난 바닷가 한번 가보고 싶어. 삼척 진짜 가보고 싶다고. 라이브 아이디어인데 제가 이거 적어놓거든요. 이름은 틱톡이야. 틱톡. 틱톡. 우리가 뭐 할 때도 뭐 아재 특, 상남자 특, 하남자 특 이런 거 하잖아. 그날의 특을 정해. 자 오늘은 뭐 VS도 하고 예를 들어 뭐 경상도 남자 특. 한번 경상도 토크 하는 거 어때 어때? 죄송한데 끓어서 칼국수 넣어줘. 됩니다. 네. 아 배불러. 아재특 이래놓고 다 쳐먹어. 아 배부르거나 못 먹는 건 다르니까. 아재특 이상 개변 들어놓. 어때 틱토크 어때? 좋아. 나는 근데 그거 재밌을 것 같아. 김PD의 요리교실. 어제 와이프랑 자기 전에 고구마 말레기를 만들어 내기를 해줬어. 내가 김PD가 만들었다니까. 이거밖에 안 돼. 이거 어디야 이걸 누가. 근데 이게 고구마 3개야. 근데 누가 술 먹고 집에 가서 이거 만드냐고. 먹어봐.
맛있지? 부드러운데? 쫄깃쫄깃하다. 네, 그게 잘 됐어. 저게 약간 물 많은 밤고구마 같은 걸로 해야 잘 되거든요. 아니, 호박고구마. 호박고구마로 해야 잘 돼요. 밤고구마는 딱딱해. 쫀득쫀득한데? 그래서 이걸로 강아지 간식을 많이 준대요. 여기서 더 말리면 개들이 먹어도 안 된다? 아, 지금도 괜찮아. 쫀쫀하다. 네, 다 썩어가지고 한 원래는 통으로 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썩은 거 아니지? 썩어 다 버렸어. 근데 너무 양이 안 나와서 그냥 맛만 보시라고. 참고로 고구마도 우리 아버지가 키우신 거야. 그러니까. 아, 근데 여기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? 아들이 이어받으신 거야. 아, 그래? 돈을 적당히 버셨으면 좋겠어. 많이 벌면 사람이 변해. 왜? 아, 안 받아, 이거 안 받아주면 나 쓰레기 되는 거야. 아, 키워보고 싶어. 투유 변했어. 예전 같지 않아. 왜? 투 옛날에 말만 하고 웃었는데 자기가 보고 웃기며 웃어. 그 사람 좀 프로가 됐어. 아, 취한다. 영수증이 멋있네. 와이프가 원래 술을 먹는데 자기 때문에 안 먹는 거야? 아니, 그건 아니고 원래 술을 좋아하는데. 원래 술을 좋아하셔? 주량도 세셔? 원래 술을 막 엄청 좋아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막나니처럼 노는 거 좋아했어. 아, 진짜? 약간 김피디랑 비슷해. 새벽까지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자고 약간 이런 스타일. 나 안 그래? 끝까지 달리는 거. 나랑 완전 180도 다르네. 난 딱 맺고 끊는 거 좋아해. 아, 맞다. 끊고 집에 가서 혼자 먹는 거 좋아하지. 게임도 이제 그 배틀넷 하다가 집에 가서 혼자 연습할 애들 있거든. 싱글플레이 하지. 근데 요즘에 안 드시고? 요즘 뭐 내가 안 먹으니까 같이 먹을 일도 없고 친구들도 요즘 많이 안 만나니까. 집에서 혼자 한 잔씩 하실 수 있잖아.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또.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네. 분위기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먹고 그런 놀이를 좋아해. 약간 낭만과 풍류를 즐기시는 분이구나. 꼰대야, 꼰대. 술 꼰대. 원래 그런 분들이 다 선해. 어? 악한 분들이 없어. 그게 얼마나 힘든데. 뭐가 힘들어? 새벽까지 노는 게 얼마나 힘든데. 힘든지. 근데 이 친구들과 있는 시간 이게 소중해서 있는 거야. 아니 정말 선한 분들이야. 이제 집에 사실 그래서 집에 불러서 놀더라. 자기가 안 나가고. 아, 그때 그래서 졸라 빡친다 그랬었나? 내가? 친구들 계속 불러가지고. 빡친다고는 안 했어. 아, 누구지? 말을 그렇게 해. 진짜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그랬거든. 자기 와이프가 친구를 너무 불러서 빡친다고. 나는 불러서 같이 놀아. 나는 와이프 친구들 오잖아. 같이 놀다가 지겨우면 들어가서 게임해. 아, 그래? 아, 누구였지? 내 친구 중에 있었는데. 아, 난 아니야. 난 아니야. 난 좋아. 네가 이렇게 봐봐 있어. 어때요? 여기 넣어서 먹어봐. 이거 약간 그 장칼집 비주얼인데? 사장님. 고춧가루 확 들어왔어. 아, 내가 원래 이런 칼국수를 좋아해. 빨간 칼국수. 맛있다. 경상도 스타일의 닭도리탕이 있어? 그냥 뭐 좀 더 빨갛고 그런 거 아닌가? 나 모르겠어. 안 먹어봤어. 어머니는 주로 비슷하게 해주셨어? 비슷해, 진짜. 감자, 당근, 양파. 그거는 뭐 딱히 지역을 안 타나 보다. 그런 거 같아. 엄마. 어쩔 수 없어. 하나로 먹어. 어차피 안 먹을 거잖아, 이제. 딱 한 입만 먹을게. 나 진짜 한 입만 먹을게. 아, 달라고 하면 안 돼? 아, 돼. 네. 받아올게, 내가. 나는 야인. 근데 이게 진짜 나는 어릴 때 야인시대 보면서 내가 종로에서 밥을 먹을 거라 생각을 못 해봤어. 난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내 버킷리스트 이런 거야.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? 아니, 없었어. 나는 내가 너무 올라오고 싶었어? 아니, 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싫어해. 돈은 좋아하잖아요. 돈을 싫어하는 척을 하지. 경념한 척하나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그분 좋아해.